도포를 했어요. 느낌이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지금 10분 경과됐어요. 자, 20분이 경과했습니다. 20분이 자, 경과했어요. 그냥 자연방치 했거든요.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면 다공성 모발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뿌염을 해왔던 모발이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올수록 네, 빗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네, 1차적으로 아쿠아프라틴 A로 깨끗하게 샴푸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좀 더 네, 부스스한 게 보이네요. 자, 지금부터 피카의 클리닉을 가지고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피카의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새로 나온 신개념의 클리닉 제품인데요. 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지금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도포하고 있어요. 자, 제가 느낌을 좀 알고 싶어서 또 맨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도포를 했어요. 지금 막 도포를 했는데 10분 뒤에 볼 건데 자, 이 부분 이렇게 자, 그대로 그냥 살포시 눌러 볼게요. 자, 손상 있으니까 그냥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10분 있다가 또 이제 과정을 좀 봐야 되겠죠. 저희가 그래서 네, 끝에가 네, 이런 느낌입니다. 자, 10분 뒤에 한번 또 체크해보겠습니다. 지금 10분 경과했거든요. 자, 약간 색깔이 또 틀려졌죠? 느낌이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지금 10분 경과됐어요. 아까 이 부분에 제가 끝부분을 볼까요? 네, 조금 텐션이 생겼죠? 네, 느낌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네, 좋습니다. 자, 아까 이 부분도 제가 했던 부분이에요. 윤기도 많이 나고 좋아요. 네. 자, 텐션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분 경과거든요. 네, 또 20분 경과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분이 경과했습니다. 20분이 자, 경과했어요. 그냥 자연방치 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네, 흠이 생겼어요. 자, 이 부분도 보시면 네, 좋습니다. 통통하면서 단단해졌다 그럴까요? 뭔가가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지금 35분 경과했거든요. 이제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 들어갈 거예요. 자, 또 같은 위치에서 해볼게요. 이제 막 틀어지네요. 그죠? 네. 자, 끝에까지 왔을 때 네. 아까는 빗질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텐션 힘이 많이 생겼어요. 네. 좋아졌습니다. 얘가 가장 손상이 심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힘이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제 틀어지죠? 자, 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로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분 건조하고요. 프레스 작업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지금 1차적으로 제가 에어를 한번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가까이 오시겠어요? 가까이 와서 윤기 나는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모발이 통통해지면서 단단해졌다 그럴까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